퀵 보이스 퀵 보이스입니다. 매일 YTN 라디오로 흘러나오는 목소리 중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목소리를 픽해서 퀵으로 쏴드립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이재명 후보의 아들 여야 대선 후보의 가족들 관련 리스크가 대선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아들 도박 관련해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중용을 받을 수도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출발자 아침에 출연한 검사 출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목소리입니다. 어, 유독 그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또는 민주당 측에서 윤석열 후보의 가족에 대해서 공격을 네. 극심하게 했거든요. 네. 그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국가공권력을 동원해서 예. 사실은 수사권을 동원해서 엄청나게 왜곡된 공격을 했다 이런 의, 의,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차원에서 예. 이재명 후보의 사실 개인적인 그동안의 문제는 워낙 많이 드러났잖아요. 뭐 예. 어, 본인 자체가 잡범 수준의 뭐 전과 음. 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어, 여배우와의 스캔들, 뭐또 경수에 대한 예. 욕설 문제, 예. 뭐 이런 온갖 이야기가 있어서. 뭐 본인에 대한 공격하는 건 그렇지만 아들 문제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음,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단순히 뭐 도덕적인 문제 또는 청소년기 일탈행위가 아니라 이미 성인이 된 분이 현실적으로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겠구나 라는 음, 생각은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신속하게 사과를 했어요. 이런 대처는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 하나는 이재명 네네.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사과고 뭐고 예. 할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는 것이 이것은 예. 빨리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예. 그 예. 해야 될 그런 범죄행위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이재명 캠프 스스로가 최근까지 도박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지금 뭐 인터넷상의 그 도박뿐만이 아니고 예. 실제 뭐그 상당액을 가지고 도박을 음. 했다는 네. 그런 제보까지 석출하고 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보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이 보도 내용만 가지고도 중형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이게 그럴 예, 수밖에 예. 없는 것이요 예, 예. 이미 스스로도 예. 도박 중독이라고 예. <laughs> 이야기를 네, 네, 했지만 네, 네. 네, 네. 이게 전형적인 상습 도박제거든요 네, 네, 그리고 어떤 빈도뿐만 네. 아니라 그 거래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예, 따지면 예. 네, 네, 네. 이 통상적으로 그냥 저 도박제 일반적인 도박제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네, 네. 우리가 흔니뭐 유명인들이 어디서 도박을 해서 네, 네. 어~ 뭐 실형을 얼마 받고 하는 네, 네, 그런 네. 수준이라는 거죠 이 어, 사안 어. 자체가. 그렇기 네. 때문에 그냥 치료받게 하겠다. 아, 예. 사과하고 치료받게 음. 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네, 중중범죄는 것이죠. 예,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범죄이고. 아, 그리고 이와 관련된 네. 사람이 혼자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한 도박이 아버지인 이재명 후보가 소시적의 한 도박보다 더 위험하다고요. 그리고 사실 저 이재명 후보께서 자서전 같은 데 보면 자기 아버지가 예. 그 고향을 떠나게 된 예. 이야기를 하면서 도리지꽃댕이 <laughs>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laughs> 그런데 네. 그게 네. 그 시대에는 도리지꽃댕이 가장 네. 그 중독성이 강한 네. 도박인데 네. 지금 제가 보기에 이저그 네. 이재명 후보자의 장남이 네. 하고 있는 네. 이 도박도 가장 그 중독성이 강한 지금 상황에 와 있다는 거죠. 지금 네. 뭐 네. 예. 텍사트 홀더미니 이런 예. 뭐그 어, 카드게임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예. 만약 에그 수준까지 정말 넘어갔다면 음. 그냥 큰 문제라는 거죠. 예. 중대한 범죄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는 언제 사과할까요? 예, 예. 만약에 지금 당장에, 물론 사과하는 마음이다. 사과한다고 예, 예. 이야기를 했지만, 음. 그렇다고 지금 사과한다는 순간에 예. 우리 김부겸 의원 같은 분이 얼마나 좋아서 음. 또. 예, 예. 여러 가지 그 네.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께는 예. 그것이 사실인 양 공세만 계속하고 예.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함부로 음. 움직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예. 저는 다만 이재명 후보자의 아들이 어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수, 에, 에 수사를 받는 그 단계가 예.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 이 예. 20년, 20여 예. 년 전의 이 문제와 예.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예. 범죄 행위 예. 그리고 단순히 이재명 후보자 장남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예. 그 도박 관련 어. 어, 조직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예. 도박 자금을 둘러싼 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범죄 행위가 예. 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수사는 예. 하지 않고, 예. 다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어, 오늘의 픽보이스 큐보이스는 이재명 후보 아들에게 엄청난 범죄 행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 김재원 최고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시각 1시 27분 4초 흐르고 있네요.